옆쪽이 약간 블랙핑크 감성인 것 같아요. 아이유는 시크릿 주주 같은 한번 뉴진스 감성의 옷을 찾아볼까요? 에스파 언니들 감성인데?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 박재니, let's go!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Welcome to the 제니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요즘 핫한 셰프사이다에 놀러 왔답니다. K-POP 언니들 코디를 몽땅 따라해서 핫거리 될 거야.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 박재니, let's go! 케이팝 언니들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장원영 언니가 입으셨대요.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커요 할지도. 선구리는 또 못 참지. 이마가 너무 넓어서 안 내려. 원래 이렇게 간지나게 내려오는 거. 아 그리고 저 오늘 약간 슈퍼노바래요. 슈퍼노바 겐사 안무 몰라요. 슈퍼노바 이런 바이브랍니다. 이쪽이 약간 블랙핑크 감성인 것 같아요. 블랙핑크 언니들이 월드투어 하셨을 때 이런 느낌. 귀여운 감성도 있고. 이건 제가 홍콩에서 입었던 그거예요. 이렇게 제가 홍콩에서 입었었거든요. 너무 편하고 귀여웠잖아. 아이브는 시크릿 주주 같은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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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여신 같은 이런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뭔가 리본 코어 같은 거나 진짜 공주가 된 느낌으로 해서 바로 럽다이브 쳐주는 거지. 흑소리. 이건 실제로 장원영 님이 입으셨던 옷이에요. 이렇게 웨이브로 머리 풀고 원영턴 해주고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어 이건 약간 피크닉 가야 될 것 같아. 남자친구가 아 제니 뭐해? 피크닉 갈래? 아 알겠어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입고 달려가는 땅아 쌍 어때? 보글이 돼? 귀엽게 입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건 약간 에스파 언니들 감성인데? 아닌가? 앞에는 또 약간 이렇게인데? 뒤에는 요정.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지? 슈퍼 노바 괜찮. 이쪽은 약간 공항 패션인 것 같아. 제가 만약 공항 패션을 한다? 그럼 약간 이렇게 귀엽게 거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널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라트도 해주고. 아 요즘 세로 바지가 유행하고 있는 거 아나요? 내가 방방월드 갈 때 입었던 룩이지. 한번 뉴진스 감성의 옷을 찾아볼까요? 이번에 되게 힙하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버니즈로서 많이 봤지. 이런 뉴진스 감성으로 입어줄 수 있어. 이렇게 볼캡 쓰고 청량하게. 마네킹 언니들 악수 한번 할게요. 키도 크시고 되게 차가우시네요. 몸에 열이 많이 없으시네. 제가 블랙핑크 언니 감성이랑 슈슈슈슈나빠 감성이랑 여러 가지 걸그룹 언니들 감성을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걸그룹 언니들 옷을 입어보자고. 핫걸이 될 거야. 룩을 입고 왔는데요. 블랙핑크 언니들의 월드투어 할 때 룩을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봤답니다. 빨간색의 리본 코어에다가 포인트도 줬고 원래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고 했었는데 셰프사이다에 이렇게 리본도 팔더라고요. 집게로 다 꽂을 수 있어서 완전 편하게 떨어지지도 않아. 머리 양갈래하고 체육대회 때 써도 정말 포인트 되고 귀여웠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호박치마?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입어봤답니다. 그리고 레그 원모 빠질 수 없지. 발레코어마 더 텃보이게 까만색 슈즈에다가 포인트도 같이 줬어요. 세상 모든 리본에 제 머리랑 여기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다음 착장으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르세라핌 언니들의 아웃핏을 약간 입어봤는데 이거를 카즈님께서 입으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카고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레드 포인트 되는 키링 조그만한 거 달아도 귀여울 것 같답니다. 티셔츠는 약간 눈. 제가 지금 눈을 가렸으니까 여기 눈으로 널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고. 약간 이런 바이브입니다. 그리고 아까 머리에 했던 리본을 레그오머에 꽂아줬는데요. 귀엽게 한번 매치를 해봤답니다. 약간 공항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글라스랑 신발도 다 샵사이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조금 맞춰봤어. 다음은 아이브 언니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본도 꼽고 데이트 가야 할 것 같은 공주 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여기 크로셋처럼 허리도 잡아줘서 핏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맞춰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느낌 한 명 친구 입고 한 친구는 이런 거 입고 한 친구는 약간 화이트로 입고 한 친구는 또 약간 이렇게 꽃 들어간 거 입으면 마치 트윈 룩으로도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리본으로 같이 포인트 되게 들어줬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틴트도 넣을 수 있고 팩트 넣을 수 있고 파우더 넣을 수 있고 지갑 넣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넣을 수 있어. 위에 색감이랑 비슷한 갈색 워커를 신어줬습니다. 성수동이나 친구들이랑 예쁜 카페를 가는 날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피크닉? 혹은 데이트? 짠, 그러면 숨 참고 마지막 룩으로 가보자고. 이렇게 룩을 입어봤는데요. 약간 슈퍼노바의 감성에다가 뒤에 여기 이렇게 나비도 있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썼던 선글라스를 한 번 더 써줬고 귀여운 가방도 같이 매줬어요. 그리고 슈즈도 힙하게 신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TMI는 사실 저기 뒤에 마네킹 언니 제가 다 선민수 했어요. 이 귀걸이는 제가 꼈답니다. 이 옷은 지금 입고 나가면 엄등수일 것 같고 성인 됐을 때 놀러갈 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네 개 중에 두 번째 룩이 제가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니는 룩이라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두 번째 룩이었습니다. 언니들 따라 입기 핫거리 될 거야. 뽀글이들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나는 다음에 어떤 언니들의 선민수 입을까? 그리고 제가 갔으면 하는 매장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핫거리 될 거야. 언제든 두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